책책 오늘은 뭐로? 아, 워터? 워터. 워터. 난 제일 읽어볼까요? 이게 좀 어려우니까 어머니가 이거 보충해 나가면서 저는 그냥 읽는 단원이고. 네, 읽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이가 읽고요. 아직 못 읽는 거는 또 엄마가 보충해서 읽겠습니다. 네. 그림이 굉장히 아름다우니까요. 그림을 잘 감상해 주세요. Very beautiful.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. 정확하게 하는 게 더 듣기 water. 좋대요. Water 이렇게. 자, 한 장씩 잘 넘겨주세요. 그렇게 넘기지 말고. Water is great. Water is dumb. 아, 막 하지 말고 그 글자를 읽으라고요. Dew. Dew. 네, 그 다음에 이슬이란 뜻이래요.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. Water is ice and snow. 그렇죠. 얼어서. 네, 맞아요, 맞아요. 또 뭐도 물이냐면. Water is 높아요. 어디에 있냐면 high. High in the sky. Cloud라고 하죠, cloud. Cloud. 다음. Water is 깊다. Deep. Deep, yes. Deep in the earth. Earth. 네, 땅 속에도 흐르고 있죠. 네. 여기부터 강물이 이렇게 쭉 시작돼. 맞아요. 노래도 있잖아요. 도랑물 흘러서 개울물, 개울물 흘러서 시냇물, 시냇물 흘러서 큰 강물, 큰 강물 흘러서 바닷물. 아, 그거예요. 그 노래를 지금 그림책으로 만든 겁니다. Water is tiny brook growing bigger and bigger. 점점 커지고 있는 걸 보세요. 자. Bigger. 작은 돛단배를 띄었습니다. 자, 넘어가시고요. Water is a 폭포라는 뜻이에요. Waterfall and music. Mist. 네, 맞아요. 우, 아름답네요. 철부덕. 자, 넘겨주시죠. 그 손에 있는 걸 좀 빼고 그 하면 안 되나요? 자, 독자들에게 예의가 아닙니다. 부지런히 싸우지 말고 하겠습니다. 자, 넘겨주세요. 아, Water is a 작다 이런 뜻이요. Small pond. Pond. The and a 큰 large. Large. Lake. 오, 배가 타고 있어요. 이제 드디어 탔어요. 팔 탈 수 있을 정도로 큰 물이에요. Water is what? 어떤 거냐면요. Fish. Breathe. 숨을 쉬죠. Fish. And frogs drink. Okay. 이럴 때도 눈물이 물이 나와요. Water is a salty. Salty. 짭짤한 tear. Tear. 눈물이기도 해요. 아, 가엾어라. 물이 없어서 시들다니. 이거 물이 없어서 살려는 중이에요. 맞아요. 잘 관찰했어요. Water is a flood. Flood. 네, 홍수가 나기도 해요. 어떤 때는. 그렇죠? 물이 없어서 저렇게 식물이 시들어가는 걸 가뭄이라고 하고요. 물이 모자라는 상황을. 그 다음에 물이 너무 넘치는 것을 홍수라고도 하죠. 홍이 많다는 뜻이에요. 그렇죠. 와,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물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. 여기. 자, 한번 어떤 거 몇 개만 소개해 주세요. 물은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? 여기는 지금 자동차 세차하는 데 쓰이고 있고요. 여기는 불 나는 데 그렇군요. 잡고 있고 여기는 또 소화점 고치는 데 쓰고 있어요. 아, 물이 이렇게 새어나오고 있죠? 네.
그리고 다른 곳에는 뭐 마시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그러고 있죠. 자, 그렇게 도시로 와서 이 도시 강물을 이용해서 도시에서 사람들이 살다가 다음을 넘겨주시죠. 하다가 flowing flow in 어디까지 가나요? Wing the to sea. The to the sea. sea. 네, 자 여행을 마쳤네요. 네. 네. 자 그래서 이렇게 물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지구입니다. 그렇죠. 자 넘겨서 water is rain. water is dew. water is the ice and snow. Yes. 아 여기 뒤에 보니까 이 작가가 쓴 다른 것도 있어요. The earth and I. 지구와 나. 그런 것도 있고요. Like a windy day. 이런 것도 있고요. The sun is my favorite star. 이런 것도 있어요. 자 그러니까 이분은 자연에 대해서 많이 썼네요. 그렇죠? 그렇죠. 자, 오늘 워터라는 책을 읽었는데 어떠세요? 물론은 영어는 잘 못 읽었지만 그래도 영어로 읽으니까 네. 훨씬 더 재밌고 맞아요. 그리고 이거 이런 글자도 있는 게 처음 알았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요새 지원이가 영어 파닉스 하고 있는데 읽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모르는 글씨라도 한번 해보는 그런 정도의 능력은 얻었잖아요. 그렇죠? 영어 책이 굉장히 아름답고 잘 쓰여진 책들이 많아요. 그래서 영어를 공부해서 뭐 꼭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겠다. 그런 그쵸. 것보다 읽을 수 있는 책이 많아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어를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림이 참 아름다운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도 종종 영어책 읽기로 했죠? 네. 네. 자, 이제 오늘 인사하시죠. 자, 지금까지 시간을 책이에요. 저니! 엄마였습니다. 여러분, 겨울이 되면 따뜻한 핫 워터 많이 드세요. 네.